회사는요, 회사 안과 회사 밖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인정을 받고 얼만큼 발이 넓고 어떤 성공을 이루셨더라도요, 회사 밖에서는 절대 그게 통용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의 경력이 다 리셋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회사 밖에 나와서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인데, 나름 저희가 회사 안에 있을 때는 인정도 받고 하다 보면 나 좀 잘났어, 나 좀 자신감 있어, 뭐 이런. 그럼 그 현실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아직 퇴직하지 않은 직장인이 모르는 현실은 대체 어떤 거예요? 회사는요, 회사 안과 회사 밖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인정을 받고 얼만큼 발이 넓고 어떤 성공을 이루셨더라도요, 회사 밖에서는 절대 그게 통용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의 경력이 다 리셋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회사 밖에 나와서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인데, 나름 저희가 회사 안에 있을 때는 인정도 받고 하다 보면 나 좀 잘났어, 나 좀 자신감 있어,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살아가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사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회사 밖에 나왔을 때 우리 그 퇴직자분들이 경쟁해야 되는 경쟁 상대는요, 세상 밖에서 소위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전투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뭐 정부 지원 사업도 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뭐 세미나에도 가보고 굉장히 여러 뭐 회의나 이런 곳에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요. 세상 밖에 기존부터 자리 잡거나 오래 계셨던 분들한테는 왠지 모르게 정말 의지가 느껴지고요. 정말 눈에서 레이저 확 나와요. 저는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생활력, 의지, 힘, 에너지, 그분들과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직장인분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체질 자체가, 체력 자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미 지구 게임을 시작하는 거랑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 밖에서 나왔을 때, 기존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회사 밖으로 나왔을 때 경쟁해야 되는 상대는 회사 안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저는 세상 밖에서 뭐 성공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뭐 앞으로 더 배워야 되지만 아무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쟁하고 싸워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이해하셨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중소기업에 그냥 뭐 차장 부장까지 하고 나왔다고 하면은 이게 뭐 좀 공감이 될 수 있는데, 작가님은 이제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보통 사람 생각하기로는 대기업 임원까지 했으니까 뭐 하청업체든 관계회사든 글러가서 이제 또 몇 년 더 일하고 또 고액 연봉 받으면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1, 2년 정도 보전을 해주는 뭐 자문역이라든지 그런 회사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일, 뭐 역량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더 시간을 주는, 물론 그게 없는 것보다는 굉장히 감사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결국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을 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저는 대기업 임원이기 때문에 책도 낼 수 있었던 거고 뭐 이렇게 우리 대표님과 인터뷰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유튜브라든가 요즘에 많은 채널들 보면 실제로 퇴직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임원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 얘기를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그나마 임원이라는 팻말이라도 명판이라도 갖고 나와야 사회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은 관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출연을 했다고 해서 뭐 또 다른 잡으로 연결된다거나 이러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물론 뭐 지금 인터뷰도 마찬가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저희 있는 얘기들을 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물며 대기업 임원도 나와서 제대로 된 거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방황하고 깨지고 막 정말 쥐어 터지고 뭐 이러는데, 대기업 임원이 아닌 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재직하시는 분들, 지금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관점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그래도 대기업 임원이기 때문에 먹고 살만하지 않을까? 물론 그거는 근데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대기업 임원도 뭐 얼마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어 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조차도 되어 있지 않으면 더 힘들겠구나, 내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본인한테 실질적으로 뭐가 유용한지를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관점으로 좀 시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 임원분들이 나오셔서 뭐 대표님들도 제가 최근에는 유튜브에 나오셔서 얘기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분들이
사실은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명예로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나눠보면요. 네.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빨리 알려서 인생 후배들만큼은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완성된 모습으로 갖추어진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그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순간 뭐 유튜브를 한번 보고 끝내시는 개념이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좀 변화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작가님의 그 뭔가 위기감이라든지 절박감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시는 분들이 야 뭐 대기업 임원에서 뭐 일단 책 썼어. 알겠어. 근데 뭐 힘들다고? 뭐 얼마나 힘든데 뭐 대기업 임원이면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얽히고 복잡하게 설키면서 이게 이제 정말 그렇게 힘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와닿지 않아서 이게 메시지가 잘 전달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뭐 이런 그 위기감을 딱 느낄 수 있는 뭐 사례라든지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 저희 남편이 퇴직을 했어요. 네. 사실 저의 나이 또래면 뭐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다 퇴직을 할 즈음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 또래는 누구나 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미리 어떤 재산적인 여유를 뭐 계획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고요. 그리고 뭐 저는 사실은 대놓고 저는 흙수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광부셨거든요. 광부셨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광부 집안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어렵게 유년 시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저의 모습만 보고 지금의 모습만 보고 과거의 모습은 태생부터 이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오히려 저의 과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태어난 신분이며 출신이 과연 얼마나 어디서 출발할 수가 있었겠어요. 출발 자체는 사실은 다른 분들과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귀가 좀 얇아가지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말아먹었거든요. 물론 제 불찰이긴 하지만 그래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근데 뭐 다른 분들은 굉장히 뭐 재테크도 많이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거저거 따지고 보면 대기업 임원이 주는 그런 어떤 감보다는 그만큼은 일단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급여가 뭐 자문연 끝나고 나서는 거의 뭐 없다시피 하면 보면 되는 거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느끼는 게 제가 퇴직하고 나서 그 통장에 마이너스 대출을 재계약을 하러 갔거든요. 근데 보통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1년 단위로 연장이 되잖아요. 제가 그 시기에 연락이 와가지고 은행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자동적으로 거의 뭐 갱신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통장을 만든 지점에 가서 상담을 하라고 상담원이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입되어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회사랑 은행이랑 제휴된 그런 상품이었거든요. 당연히 회사를 나오게 되니까 그 상품을 이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마이너스 통장 없이 그냥 살아가고 계속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면서 살고 있는데 뭐 그런 정도고요. 사실 그 뭐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우대받는 것들 이런 것들 싹 빠져나가니까 금리가 다시 오르게 되고요. 그런데 여전히 기존의 생활 습관들은 정말 줄일 수가 없어서 그 기존의 생활 습관들을 고친다고 하고 뭐 조금 더 걷어낸다고 하지만 그게 단번에 빠지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여전히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과거에 어떤 유지되었던 그런 관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 확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은 줄고 그리고 다시 예약해야 되는 모든 조건들은 좀 늘어나다 보니까 한마디로 삼중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무리 제가 뭐 통장을 까보이고 이렇지 않는 한 사실은 이게 말로서는 설득되기 어필되기가 사실 어려운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 이제 40대 후반에 이제 임원이 되셨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빠른 나이에 임원이 되신 것 같아요.